오늘 은혜 받고 승진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그 목초지들이라. 이각 성읍의 주요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구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하시든지 자신에게 하시든지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됩시다. 예, 우리가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어야만 매일매일 사는 맛이 나겠죠. 자, 우리나라는요, 이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인데 우리가 이 법치국가에서 법을 잘 안 지키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가장 쉬운 거는 우리가 운전할 때 차선을 지키는 것, 또 걸어서 건널목을 걸 때 신호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 안전을 보장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보호받고 또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사건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기초공사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초등학교 때 기본 공부가 잘 되어야 그 위에 그 다음에 또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도 그 이유는 뭐냐? 기본이 충실하지.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하고 삶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과 원단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세상에서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말씀 인도 받지 못하게. 그래서 이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인도받게 되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정서나 성품 또 그 기분이나 마음 따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왔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간을 보내고 이제는 광야에서 40년 보냅니다. 그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간 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땅을 분배를 하고 또 레위 지파가 거주할 땅까지 분배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안식을 했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착에
긴 여정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거리는요 일주일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천천히 가도 뭐 한 달 안에 가겠죠. 근데 왜 40년이 걸렸을까요? 그거는 광야에서 40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대로 인도받는 훈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43절 45절에 보니까요 각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되고 또 레인의 성읍이 할당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온 땅을 다 받았고 그 이후에 안식을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된 말씀은 다 성취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또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정말 그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도 문제는 계속 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발판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올 때 불신앙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언약 성취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문제는 발판이다. 이 말씀의 증인으로 정말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돼서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한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언약 성취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41절에 보니까요.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들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다. 이 각 성읍의 주요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과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48성읍은요 목초지였더라 그랬어요. 모래땅도 아니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죠. 목초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그 열조에 약속하신 것을 다 시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43절에 보면요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맹세하사 그 뜻은 뭐냐 하면 원어적 의미로는요 맹세로서 자신을 묶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의지가 바뀌지 않고 스스로 강하게 묶는다는 불변성의 의미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질되거나 그리고 무효화시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그리고 실제 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43절에 또 보니까요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한결 개혁 성경에는요 야라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 뜻은 뭐냐면 차지하여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 의미에는요 차지했다는 것은 분배받은 땅이 각 지파의 기업이 되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냥 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과정이 있었고 또 이 땅을 축복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도 그저 얻는 거 없잖아요. 말씀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각자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또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때 우르를 떠났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취된 데 69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년, 2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세월 동안 언약 성취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언약 성취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끝까지 우리도 언약 성취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볼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신앙생활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거나 어떤 사람들의 말이 흔들릴 때는요, 이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성체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예배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축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도 많은 최근에 집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헤치고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이 없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다. 얼마나 많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44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맹세하신 대로 대적들을 물리쳤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안식은 누하우 가나안 족속들의 위협 속에서 압박에서 이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전멸되지 않고 완전히 점령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점령할 만한 대적할 만한 힘이 없게 됐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힘이 있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대적하지 못하게 이미 강한 힘을 가졌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였다 그랬어요. 거주하였다는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낙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 그래서 문제가 발판이다. 문제가 왜 발판이냐 그럴 수도 있죠.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문제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흔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CVDIP 증인으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을 주시는 여호와입니다. 4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안식은 뭐예요? 노동으로부터 쉼인데 이것보다는 방황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평강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도 위협과 압박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운 상태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손에 해당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차적으로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데요. 이 관용적으로 사용될 때는 사물의 주도권을 의미합니다. 손에 붙였다 이 말은 뭡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들에게 대한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언약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는 가운데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으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응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입니다.
저도 이 금요 기도회를 끝나고 이제 집을 가는데 이 강서구청 뒤로 갑니다. 가면 술집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전수칙을 지키려 하는데도 마스크 한 사람이 없어요. 술 마시고 가까이 그렇게 사람이 벅적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이 참 안식이 없으면 정말 쾌락으로 가는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작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참된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고요. 이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술, 도박, 못 끊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을 때 우리가 증인으로 설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과 오직을 놓고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정말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13절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27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다 주셨고, 2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요. 네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에덴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했는데,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속아서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놓쳤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안식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할 때 참된 안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원어적으로 보니까 땅에 떨어지다 이 말, 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임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참 안식을 찾는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정말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1600년대에 한 수도원에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수도사들처럼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집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엌에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는 이런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상 속에서 청소하면서 기도하고 밥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사람이 예배처로 삼고 기도처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수도사보다 탁월한 영성이 기록된 이 책을 남긴 훌륭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기록되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24시, 25시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요.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서 삶 오늘과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지속함으로 24시, 25시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또
복음치유와 24재단 말씀, 또 1인 1교회 원단 말씀과 그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237 나라 살릴 중심센터인 본당 헌당에 헌신하여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